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게시판은 무료로 커미션을 와, 이 스트리퍼는 무료로 해줍니다. 뭘 생각한 거야? 그 묘하게 진짜 음성 도네이션인 것 같아서 좀 징그럽고 좀 그래. 이 목소리 이름이 점리라는데 형? 스트리머 분들은 본인 캐릭터 시청을 해주시면 닉네임이나 평소 성격을 아 맞다 아까 그 얘기 알렸다. 점리의 목소리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하고 저희만의 비밀인데 템템버린의 경우는 실제로는 아까 저 목소리 그대로예요. 안녕하세요. 근데 방송할 때는 음성 변조 프로그램을 써요. 음성 변조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그런 귀여운 목소리가 나는 건데 실제로는 와나나님 잘 지내셨나요? 감사린 감사디. 그럼 준비 사항을 여기 말하면 어떡해? 이렇게 말해요. 이게 실제 템템버린 목소리라서 이제 모티브로 따서 이제 투네이션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건데 여러분들은 되게 귀여운 목소리를 가졌구나. 되게 카와이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는데 실제 목소리 아는 저로서는 당황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아니 목소리를 저렇게 바꾼다고? 피치를 얼마나 올린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감안하고 보셔야. 아 제가 어디 가서 말했다고 하지 마시고 비밀이에요 이건. 마루코요? 조매력이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마루코니 실제 성격이요? 마루코는 폭주를 뛰어요 실제로. 약간 오토바이 동호회에서 시작됐었는데 마루코 그때 고양이 모래바다로 실제로 갔었잖아요.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데리고 오신 분들이 이제 덩치 큰 분들이 오토바이 이렇게 할리 타고 오셨는데 오토바이를 치려고 그러더라고. 본격적인 폭주를 시작합니다. 폭주 날 놀아야죠. 담배는 시간이면 안 핀다고 하더라고요. 진우님 진짜 츤데레인가요? 진우님의 경우는 실제로 보면은 아주 12살 사춘기 소녀 같은 분이에요. 방이 핑크색 벽지로 도배되어 있고 인형들이 되게 귀엽게 아직 아기자기하게 많습니다. 핑크색 팔찌 늘 이렇게 차고 다니세요. 매력님 실제 성격. 매력이는 사실 영어를 잘 못해요. 순간적으로 빠르게 검색을 하더라고 사전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중국어를 잘 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국말도 잘 못해. 그래서 중국어로 말한 다음에 그거를 번역해가지고 빠르게 얘기하는 순발력이 대단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트라밍조가 아니고 자밍조 이런 느낌이에요. 꽈뚜루님은 비밀이 없나요? 꽈뚜루분 사실 A few moments later. 꽈뚜루분 사실 꽈뚜루비 성이에요. 이름이요? 이름이 치기. 이름이 치기예요. 꽈뚜루 치기. 근데 비밀이에요 이것도. 괜히 오해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궁금한 스트리머 있으세요? 코레트님 AI가 맞나요? 네. 돌리형! 돌리형도 알려줄게요. 돌리형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알려드릴게요. 돌리형은 대머리가 가버린 엄청 풍성해요. 거의 라푼젤 수준인데 그니까 방송으로 번 비용을 머리 압축하는 기계에 썼어요. 그래서 방송할 때마다 그거 쓰고 해. 그리고 득털의 경우는 그거 근육 슈트예요. 슈트 엄청 조그만해요. 이게 말랐어? 이런 느낌. 견자인은 사실 부업으로 이제 마약을 그 머리카락 색깔 캐릭터 색깔이 파랗잖아요. 그게 이제 마약을 한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선 넘는 게 아니야. 내가 견자이한테 맨날 담배 드립 치니까 견자이가 빡쳐가지고 담배 드립 좀 그만 치라고 해서 내가 그러면은 마약은 해도 되냐 하니까 마약은 해도 된댔어. 쫀득님 실제로 빠졌나요? 근데 쫀득님은 연예인 아이돌 수준이에요. 근데 방송하면 갑자기 얼굴이 빠져요. 놀라운 비밀이죠? 뭐 띵하다가 띵. 그래서 여러분이 착각하시는 거예요. 같이 다니면은 여성분들이 번호 물어보는 경우가 1시간에 3600. 그러니까 1초마다 이렇게 여성분들이 번호를 물어봐요. 머독님이요? 머독님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 자기가 와나나님 제가 와나나님을 조금 이렇게 괴롭히는 컨셉으로 가도 될까요? 가지고 아 짜증나는데? 근데 자존심 상하는데? 아니 제가 제발 부탁드릴게요 가지고 알았어 그러면은 내가 허락할 때만 가끔씩만 해 이렇게 허락을 해준 상태. 원래 되게 착하고 좀 조용한 친구예요.
형독형은 사실 실제로 카트라이드를 합니다. 드래프트를 실제로 연습하고 있어요, 늘. 주로 이제 경부고속도로에서 많이 연습합니다. 그거 하다가 뗀 딱지값만 7200만원 정도 된다고 해요. 취소된 면허 횟수만 몇천에 되고. 레반이랑 쇼윈도 우정이라는 게 사실인가요? 엄청 친해요. 레바 형은 솔직히 엄청 친한데 친한 사람한테는 괴식을 더 족같이 만들어준다는 소문을 듣고 약간 좀 절교를 해야 되나 각을 잡고 있습니다. 갑자기 욕심나네. 요즘 유튜브 꺼리를 못 뽑아가지고 스트리머들 궁금한 사람들은 더 뽑아봐. 새로 유튜브 하나 만들어보자. 아까 그거 좀 짧은 것 같아가지고. 을릴라는 실제로 보면은 고릴라 같습니다. 우정잉님? 사실 우정잉님하고는 파티 때 몇 번 지나친 정도라서. 루다님하고 나하고 우정잉님이 셋이 단톡방이 있어. 이 단톡방은 집들이 오기로 한 단톡방이었는데 우정잉님이 그랬어. 히힛, 저는 눈치가 없으니까 진짜 꼭 가야지? 집들이 가야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후로 연락이 없으세요. 봉숭 마젠타는 멍청해요. 실제로도. 김블루. 김블루는 실제 성격이 괴팍해요. 실제로 카고파를 들고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저격총으로 쏩니다. 진짜. 비비탄 총이라서 죽진 않는데 마음에 안 들면은 다 저격해서 진짜 죽입니다. 누가 어깨치고 아이씨. 그대로 갑자기 자리에서 엎드려가지고 42 하면서 빵 쏘고 나서 헤드 이러고. 맞짱 꼬마 두 명 성격이 어떠냐고요? 견자의 템템버린이요? 템템버린님 같은 경우는 나이를 속이고 있어요. 목소리가 그 할머니 목소리라고 했는데 실제로 할머니입니다. 템템버린 실제 나이가 올해 19년이니까 67 정도 되시고요. 견자이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마약 상인. 이거 깜빡하면 안 돼요. 허락받은 드립입니다. 스 미스 테스터 훈. 훈이 얘기를 하려면 애기야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둘은 보니 앤 클라우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무서운 분들이에요. 그 둘이 주말마다 데이트를 어디로 가냐면 은행 털러 다니거든요. 가면을 이렇게 쓰고 늘 이렇게 총을 이렇게 들고 미스 하면 총 다 내놔야 돼. 아니 저기 돈 다 내놔야 돼. 그때 우리 집들이었을 때도 은행 하나 털고 왔던 터야. 미스. 오킹님 서프 때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킹 같은 경우는 사석에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정말 조용하고 책을 읽어요. 오킹 같은 경우는 평소에 안경을 끼고 다니는데 이렇게 가르마 타고 평소에 보면 이렇게 애들이 막 떠들면 조용히 해뒀으면 좋겠어. 지금 나는 독서 중이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거 듣고 있다가 얘기 들리는 거 있으면 그에다 혼자서 그 책에다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방송 와서는 썰을 푸는데 엄청 길어지는 거지. 이게 문과 능력이 좀 충분한 친구예요. 병민이가 하루에 읽는 책의 권수가 82권 정도요. 사석에서도 똑같을 것 같은데. 아 이거는 뭐 가까우지 마라. 저는 똑같아요. 유준호님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임기응변이나 그 능글맞게 행동하는 데 있어서는 천재적인 천부적인 사람이야. 가장 정말 대단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내가 제일 존경스러운. 광성이는 나랑 비슷해요. 굉장히 카사노바야. 둘이 클럽 가가지고 여자친구 하루에 5번씩 바뀌어요. 둘이 약간 클럽 킬러? 클킬. 약간 이런. 꽈뚜루 한국말이요? 아니요, 꽈뚜루 외국인이라서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가 아니고 꽈뚜루분 사실 저기 아프리카 유목민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쓰는 게 아니고 약간 추악한 다른 언어로 써요. 뭐 이런 거. 그럼 가끔 못 알아들어. 뭐라고? 뭐 미안. 내가 좀 이게 본국 언어가 나왔네 이러면서 이제 빡치면 잘 나와. 그래서 하다가 막 빡쳐. 앙땅띵땅땅뽕뽕빵땅 이러면 아 얘 화가 났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꽈뚜룹이 본명이 아니에요. 꽈뚜룹은 성이고 이름이 칙이에요. 그래서 두릅칙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사석에서. 지금은 코가 부서졌던 환자니까 안 들리겠지. 히읗 유튜브 가기나 복차. 아니에요. 저는 비밀이에요.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건 비밀이에요. 비음이 마치 성시인 것 같네. 잘 재요. 실제 몸에 있는 모든 털들도 깔맞춤해요. 심지어 융털까지 안 해. 레바 형은 스킨십은 무조건. 김진우님은 이제 그리고 저랑 게덴푸드 되게 사적으로 자주 합니다. 뚜띠님 같은 경우는 같은 바나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